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타입 W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지금 두 번째 영상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좀 일도 많고 해가지고 제 본업에 충실하느라 하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Ant-Man and the Wasp 주인공이죠. Ant-Man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앤트맨 앤드 와스프, 앤트맨을 한번 보면요, BAF의 파츠가 지금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미리 빼가지고 다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앤트맨 피규어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케이스에서 파츠만 빼고 얘는 아예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새 제품이죠. 보시다시피 언마스크는 아니구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언헬멧 헤드가 들어있고요, 웃는 모습, 썩소를 짓고 있습니다. 헬멧을 옆에 끼고 있는 그런 모습, 옆에 앤트맨의 일러스트, 그리고 뒤에 보시면 굉장히 어설픈 포즈샷.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라고 나름 표시를 했습니다. 네, 마블 레전드는 완구니까요. 이 정도 느낌 괜찮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BAF Build a Figure Call Obsidian 블랙 오더의 한 명이 만들어집니다. 뭐 1번은 어디 있고 2번은 어디 있고 여기서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Thor 블랙 위도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앤트맨 Wasp,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믹스에 나오는 두 캐릭터의 모습 있죠. 총 6개가 한 웨이브인데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주인공들이 4명이나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 반반이거나 영화 피규어는 2개에다가 나머지는 다 코믹스 캐릭터라던가 이런 형식인데, 특이하게 4개나 영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앤트맨은 1대 앤트맨이 있고 2대 앤트맨이 있습니다. 1대 앤트맨은 헨크 핀 박사, 앤트맨 자체를 만들었던 그 박사님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앤트맨은 2대 앤트맨이죠. 스콧 랭. 자, 한번 본격적으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저는 이쪽 왼쪽을 박스로 오픈해서 열었고요. 마블 레전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박스를 버립니다. 자, 뒤에 보시면 지난번에는 블랙팬서의 로고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로고가 있죠. 이거는 앤트맨 로고인가봐요. 재밌게 생겼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양자 영역, 양자 역학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이렇게 그래픽화 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고, 오케이. 오늘도 역시 안녕. 본격적으로 피규어를 뺄 건데 여러분 좀 시끄러워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뺐고 중요한 게 헤드, 헬멧 헤드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굉장히 고정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절대 빠지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헤드부터 한번 일단 살펴볼까요? 헬멧인데 클리어가 아니네요. 메탈릭으로, 메탈릭도 아니야 이거. 약간 애매한 색깔의 반광 도색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 촘촘하게 표면에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스콧 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콧 랭. 자, 얼굴 보시면 언마스크 헤드가 역시 대박이죠. 디지털 프린팅.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눈동자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우리 얼굴 표현도 잘 되어 있지만 도색 부분, 눈썹이라든가 입술, 예전에 이런 도색 헤드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밑에 이제 그늘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수염 자국이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가까이서 보시면요, 와 이거 얼마나 표현이 될지 이게 영상에 담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땀구멍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거 뭐지 이거? 이게 완구야? 와. 그리고 수트의 재질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역시 뭐 도색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다던가 웨더링이 되어 있다던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도색, 사실 이런 목 부위에 이런 촘촘한 부분들은 도색 미스가 나기 굉장히 쉬운 부분들인데, 여기 특히 어깨 이런데 중간에 보면 이제 검은색의 도색이 들어가 있죠. 네, 이런 부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나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역시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등이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실 앤트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앤트맨이 옷이 깔끔할 수가 없어요. 히어로들은 옷이 깔끔할 수가 없어요. 자, 벨트도 나쁘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먹손,
그다음에 약간 뭔가를 쥐고 있는 손. 네. 근데 아쉬운 거는 원래 이쯤에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냐, 이쪽에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였나 봐요. 하체 쪽도 한번 볼까요? 이 수트 이런 은색 라인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조용히 돼 있고 도색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과 붉은색의 경계가 생각보다 도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훌륭한 완구예요. 스카랭 가동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지난번에 그 블랙팬서보다는 이쪽 하체에 허벅지 쪽 갈라지는 부분들이 보면 허벅지가 조금 더 두껍게 돼 있어가지고 옆으로 이게 다 올라간 게 있겠다. 이 가동성이 이게 다입니다. 옆으로 가동성.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볼 조인트로 안에 돼 있고요. 이 가운데 치지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앞으로 가는 건 뭐 90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역시 이중관절.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뒤에서도 역시 보면은 좀 티가 나지만 역시 또 검은색이라서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면 거의 뭐 감쪽 같죠? 네. 하지만 옆에서 보면 이런 구멍이 보이기 때문에 요게 조금 왕구티가 나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여기도 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엉덩이 쪽이 이렇게 조용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시기에 우와 할 만큼 뒤에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죠?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뒤로 다리가 뒤로 안 가요. 뒤로 접혀지질 않아요. 온리 앞으로만 가는 거야. 뛰는 어떤 포즈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다리가 뒤로 제껴져야지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얼굴 바디 비율이 프로포션이라고 하는데 비율이 굉장히 실질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실질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한 프로포션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포션 하면 또 블랙팬서죠. 다리도 길고 머리통 짧고. 근데 보시면 짜잔 찬조 출연 굉장히 실물들의 어떤 비율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블랙팬서 안녕. 포즈를 한번 지어보고 헤드도 교체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는 뛰는 포즈입니다. 앤트맨은 그냥 냅다 뜁니다. 엄청 뛰어요. 장난 아니게 뜁니다. 그나마 탈 것이 이제 개미기 때문에. 근데 개미가 또 몸집이 자기가 몸집이 커져 있을 때는 앤트맨이 개미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처럼 작아졌을 때 개미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물론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여타 다른 히어로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앤트맨은 클 때도 작을 때도 겁내 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스테이지를 한번 돌려보면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뛰어가는 모습 정도. 네, 이 정도.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옆에 자연스럽게 그나마 다리를 벌려놓은 모습이죠. 보시면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는 반다이에서 나온 혼스테이지 액트4입니다 네,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그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지금 고정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뻗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자, 역시 포징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몸이 어느 쪽으로 휘었느냐에 따라서 포징이 달라집니다. 자, 위에서 뒤에서 보면 뭐 이런 모습들. 앤트맨이 뛰는 모습이 막 이렇게 멋있진 않아요. 자,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앤트맨의 뛰어가는 모습을 첫 번째 포징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포즈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긴 하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포즈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네, 역시 다리와 상체가 네, 비틀어지게 비대칭으로 포징을 잡았을 때 뭔가 역동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죠. 이런 정도의 어떤 가동성은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봤을 때도 어색한 게 없이 포징이 되어 있죠.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하는 방법이 없나? 이쪽 면도에서 볼 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서 있는다는 거. 근데 포징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중심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 보시면요, 요거 발 쪽에 지지를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납니다. 네, 나름 이렇게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발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막 꺾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요. 왜냐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핀이 요 발에 사선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발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그 6인치 피규어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 모양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쪽이 뜨기 때문에 접지력이 안 좋아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 어느 정도 각도에서 세웠을 때 이것도 지탱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조금 더 앞으로 비틀어줘야겠죠. 앞으로. 이렇게. 오케이. 이건 겨우 됐다. 그나마 이제 이렇게 되면 발목이 제가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꺾여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잖아요. 원래 누가 이렇게 서 있어. 그죠?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세우기가.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블 레전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저렴한 가격부터 시작해서 가동률이 크고요. 조형도 도색도 이 가격대에서는 뭐 거의 환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포즈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포즈는 어딘가로 막 뛰어들 때의 포즈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포즈를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배랑 가슴이랑 갈라지는 이 부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절을 최대한 앞으로 숙여주고 포즈를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보면 네, 옆으로 보면 이런 식이 나야 되겠죠. 스탠드를 바꿔더니 이거 막 흔들리네.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다시 한번 또 돌려볼게요. 샤 보면 네, 옆에서 봐도 앞쪽으로 보이죠. 쏠려있는 모습이죠. 계속 돌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뒤에서 봐도 이게 밑에 쪽으로 이제 막 뛰어내려가는 그런 듯한 이쪽으로 보시면 그 앞에가 평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따가 제가 한번 펴서 보여드릴 건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굽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떨어지는 듯한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앤트맨도 사실 이렇게 갖고 놀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 캐릭터 자체가 재밌잖아요. 네, 아까 전에 그 반다이 스탠드가 고정력이 약합니다. 집게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부와 복부 사이에 절개되어 있는 관절 원래는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뭐지? 이거 왜 등이랑 등, 허리, 엉덩이 라인이 이게 되게 사람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네. 앞쪽도 흉부가 뒤로 제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계로 되는데 대부분 이제 2단계로 보면은 약간 가슴이 뒤쪽으로 가 있는 듯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앞쪽으로 꺾었을 때는 거의 일자 모양이 되는 이렇게 움직여서 포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스캇 랭이 헬멧을 들고 있는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본적인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언 헬멧 헤드도 있고 헬멧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시 효과도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이 헬멧 같은 경우는 이 손이 주먹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보시면 손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PVC라서 열을 조금 가해주신다던가 힘을 조금 주면은 살살살살 주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가 두꺼워가지고 어디를 껴야 돼 싶을 수 있는데 어디를 끼는 게 가장 좋은 위치일까 다 시도해본 결과 마스크, 안테나 같은 느낌의 그 파츠 있죠.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엄지손가락을 걸어주시고 살짝 당겨서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게 걸리면서 손에 쥐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린 포즈
충분히 연출이 가능합니다. 스콧 랭 자연스럽게 헬멧을 쥐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뒤에서 볼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 상태에서 팔을 꺾어서 손목도 살짝 꺾이거든요. 손목을 꺾어서 기대해주면 파지가 되는 느낌이죠. 딱 보면 어깨 옆구리 춤에다가 헬멧을 들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여기가 어색하잖아요, 이쪽 부분.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이쪽 눈으로 살짝 고개를 틀어주고 촬영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대 앤트맨 스콧 랭의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화 앤트맨 앤더 와스프에 나오는 버전이죠. 마블 레전드 제품이었고요. 완구지만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스콧 랭의 얼굴 3D 프린팅 상당한 기술력을 또 보여줬고요. 프로포션도 매우 좋고 도색 상태도 괜찮았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뒤로는 또 무엇이 나올지 여러분들 당연히 뻔하게 와스프가 나오겠죠? 네. 다음 편은 와스프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